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어느 정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여러분, 일과 후에 개인 휴대폰 사용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네. 우리 장병 여러분 휴대폰 덕분에 휴식 시간 알차게 보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국방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로 장병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조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장병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자, 우선 슬리피씨부터 준비되셨죠? 네, 저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 행복 플러스라는 깨톡 채널이 생겼습니다. 중성마트 운영 시간부터 제휴업체 할인 혜택 같은 군 복지 시설 안내와 군인 주택 분양 등의 다양한 군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의무사에서는 국군 의무사령부 건강업이라는 깨톡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장병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세 번째, 재정 관리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체감형 급여 안내 서비스 일종으로 디지털 컨텐츠 형태 카드 뉴스 슬기로운 병 급여 이해를 제작 배포하고 있고요. 지난 7월부터는 병사들의 급여 명세서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 역시 시작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다들 잘 들으셨죠? 휴대폰 사용이 장병 개인의 여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장병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열린 병영의 실천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새로워질 병영 문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군기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행군기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 힘차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힘차게 고민해 볼까요? 네. 자,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프사,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인도의 유명 CEO 인드라 누이가 한 말이 떠오르네요. 뭐라고요? 진짜로요? 두 배로 생각하고 노력하라. 그것이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다시 말해서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고민 장병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얼른 확인해볼까요? 노력하면 좋은 거죠. 충성! 저는 군 생활도 열심히, 연애도 열심히 하는 열혈 일병입니다. 야. 우선 여친 자랑부터 하자면 세상에서 둘도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번이 첫 연애라 서툰 점도 많았지만 그것마저도 정말 귀여워 보였죠. 하지만 이런 여친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전. 오빠 여기야 여기. 기다리는 동안 내가 먼저 음식 시켜놨어. 잘했지? 우리 저기 잘했네. 뭐 시킨 거야? 손님, 주문하신 쌀국수와 분짜, 볶음밥, 새우볼, 짜조 넣었습니다. 뭐야? 이걸 다 시킨 거야? 우와. 자기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먹잖아. 오늘 이렇게 많이 고팠어? 무슨 소리야? 나 원래 잘 먹잖아. 맛있다. 나 어릴 때부터 복스럽게 잘 먹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와, 인도 음식인데. 아니 복스럽게 잘 먹는 건 좋은데. 아 요즘 너무 덥지 않아? 밖에 걸어 다니면 완전 녹겠어. 뭐? 걸어 다니면 녹는다. 엄마 진짜 센스 최고. 와. 아니 이게 그렇게 웃긴가? 아무튼 식당 들어오니까 살겠다. 아 여기가 천국 같아. 뭐? 천국 같다고? 오빠는 어쩜 이렇게 비웃어서 안 해? 아이고 내 뱃고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배꼽이 떨어진 건데. 손님 죄송한데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뭐야, 자기 오늘 좀 이상하다. 계속 이상한 타이밍에 웃고 음식도 평소보다 오버해서 먹고. 왜? 오늘 야. 평소랑 다르게 더 예뻐 보여? 아 역시 남자들은 리액션 좋고 잘 먹는 여자 좋아한다더니 아 맞는 말이었네. 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책에도 나오고 연애 너튜버들도 그러던데? 이런 여자는 모든 남자들이 다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아니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야? 으이그 그렇게 일부러 노력 안 해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편하게 먹어. 일주일 후. 자기야 나 오늘 훈련 끝. 저녁 먹고 동기들이랑 충성마트 가려고. 30분 후. 나 벌써 충성마트 갔다 왔지. 오늘은 만두랑 피자 콜라까지 마셨어. 완전 플렉스. 10분 후. 자기 많이 바쁜 거야? 그래도 연락 한번 해주지. 유유. 15분 후. 혹시 무슨 일 있어? 오빠 미안 미안. 같은 과 오빠가 저녁 써준다고 해서 밥 먹고 오느라 나 많이 기다렸지. 너 오늘 아영이랑 만난 거 아니었어? 아영이 SNS에 사진 올라왔던데? 갑자기 웬 오빠? 아 같은 과 오빠가 밥을 사준다고 했다는 얘기였어. 그 오빠랑은 내일 먹는다고. 자기 요즘 연락도 기본 30분씩 늦고 전보다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좀 이상하다. 에이 이상하기는.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그 바쁘면 연락도 좀 늦고 그럴 수 있지. 뭐야 전에는 깨톡 그 답장도 5분 이상 넘긴 적 없잖아. 혹시 이제 연락하는 게 귀찮아진 거야? 어? 아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오빠랑 연락하는 게 왜 귀찮겠어. 나 진짜 그런 거 아닌데.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진 건데 말 좀 해봐. 아 그게 사실은 그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안 준다는 말이 있잖아. 연애할 때 적당한 긴장감과 밀당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너 설마 또 그 연애 너튜브랑 책 봤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연애가 처음이라 공부 좀 한 거지. 난 오빠랑 오래 만나고 싶어서 노력한 거라고. 맞아요.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이 바로 제 여친입니다. 저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건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여친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아 글로 배울 게 따로 있죠. 예, 아무래도 연애는 글로 배우는 게 한계가 있죠. 그냥 참고만 하셔야죠. 이렇게 책에 나온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네, 그 요즘에 워낙 그 연애 콘텐츠가 많아요. 네. SNS도 있고 너튜브도 있고 뭐 TV도 있고 네. 그 연애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요. 그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어? 나도 이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연애 콘텐츠들이 제목부터 일단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 썸네일 있죠? 썸네일에 이성의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막 진정한 사랑을 찾는 법, 썸남이 고백하게 만드는 법. 저도 눌렀거든요. 저도 한참 봤습니다. 네, 연애랑 상관없는 나도 괜히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 예전에 한때 상대방을 애타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답장은 30분 뒤에 해라. 전화벨은 3번 울리고 받아라.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부질없죠. 이런 이 연애 스킬들이 조금 유명했었죠. 그래서 다들 이런 연애 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주도권이 중요하다. 괜히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처음에 무조건 주도권을 잡아야 뭐 끝까지 간다. 막 이래서 신기하다. 무조건 사과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 했다가 또 정말 빨리 끝나는. 저는 그 여자들이 가장 심쿵할 때 운전하고 가다가 뭐 급정거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여자가 심쿵한다고. 네. 그래서 멀쩡히 앞에 차도 없어. 일반적으로서 아 그냥 한가한 도로 가다가 괜히 내가 이제 급정거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네, 계속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운전 들으기 못한다고 나는. 글로 배우면 이런 부작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제가 들어봤던 뭐 연애 팁 뭐 이성을 뭐 꼬시는 방법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 정말 네 표현 좋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관심 있는 여자가 있을 때 계속 쳐다보지 말고 자기 일 일단 열중한 척해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살짝 눈을 들었을 때 마주친다면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고 살짝 고개를 돌려라. 이러면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적당히 관심을 주는 사인으로 보인다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연애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책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연애 기술을 따라하다가 그 연애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민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여자친구가 첫 연애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더더욱 책이나
너튜브를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이론이라도 알고 싶었던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네. 사실 처음 연애할 때는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 서툰 거를 들키기가 싫잖아요. 나도 해본 거 조금 이렇게 티내고 싶고 처음이 아니다. 나 연애 잘한다. 좀 능숙해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 처음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데이트할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뭐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지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막 그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웠죠. 네,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첫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첫 데이트를 이제 좀 좋은 데를 가야 된다 해서 물어보다가 홍대가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홍대를 갔습니다. 지하철 타고 딱 이제 홍대 입구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책에 나온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첫 데이트에서 남자가 어떻게 리드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연애가 결정된다. 네, 그쵸. 근데 그 말이 이제 딱 떠오르니까 뭐 여기로 가볼까 하고 주도해서 음식점을 찾았는데 결국 30분 넘게 헤매기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저도 첫 연애하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첫 연애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뭐 저 역시도 그게 흑역사였습니다. 이제 그때는 처음 연애를 하는 거니까 어떤 게 연애인지 아,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뭐 호감의 표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권태기 오는 게 느껴지는데 저 그것도 모르고 막 직진 무조건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아, 엄청 상처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꼭 첫 연애가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다가 고민이 생겼을 때 책이나 너튜브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똑같이 뭐 따라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맞아. 중요한 건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해. 아,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내 경우랑은 조금 안 맞네. 나는 예외. 이러고 마음에 드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찾아본다. 내가 듣고 맞아, 싶은 맞아. 말이 있어. 이 사람은 맞아.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좋아한단 말이 듣고 싶어. 그걸 계속 찾아요. 점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집 나올 때까지 찾아다녀. 그 얘기 들으면 어우 용하다고. 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그 연애 고민이 생겼을 때 책이나 너튜브가 아니라 친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내 주변에서 연애를 가장 많이 해본 친구. 그 친구한테 연애 고민을 털어놓죠. 그럼 그 친구가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조언해주면 그 말을 무조건 맹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 연애 고민이 생겼을 때 조언을 얻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연애할 때 이제 주변에서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제 느낌 가는 대로 그래 내 직관이 이래 약간 이런 걸로 가는 편인데 좀 짝사랑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어떤지 제가 이제 소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연애 콘텐츠를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남고를 또 나오고 여자 형제도 또 없는지라 좀 여자들에 대한 심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서적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아, 화남금요? 예, 그 당연히 정독했고 네. 지금도 연애 강사들의 너튜브 자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연애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받고 있는 걸까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미혼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연애와 너튜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연애 관련 너튜브를 시청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이어 너튜브 연애 콘텐츠가 실제 연애에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에 64.2% 와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연애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은 연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라는 의견이 1위였고요. 여성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하는지 궁금해서 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애 콘텐츠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럼요. 네. 자, 이제는 저희가 고민 장면을 위한 연애 콘텐츠가 되어드릴 네. 시간이죠. 오늘은 연애 이론에 너무 의존하는 여친 때문에 고민인 장빙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여친이 그 연애 서적을 보고 이론을 믿는다면 내가 그 서적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그 고민 장병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언제 여친이 예뻐 보이고 뭐 삐졌을 때 나는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 좋고 진짜 감동이겠다. 이렇게 뭔가 맞춤 설명서를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면 뭐 다른 엉뚱한 이론을 참고할 필요도 없고 여친 마음도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 책을 내거나 아니면 그런 너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줘야겠네요. 영상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감동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리고 고민 장병이 여자친구의 노력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번 참고를 한다는 게. 고민 장병에게도 서툰 첫 연애가 있었듯 여친도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고민 장병과의 행복한 연애를 위한 노력의 일부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자친구한테 저렇게 이제 찐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럽네요. 아무튼 아직 연애가 서툰 여친을 위해서 연애 이론과 실제 연애의 다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령 연애할 때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 적당한 긴장감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여자친구도 이해하고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어떤 연애의 다른 테크닉보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환 얘기나 이제 요새 유행하는 커플 백답 문답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작성해서 교환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장병과의 연애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 멋있고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어떤 그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도 주인공은 항상 자기 자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 행동과 선택이 좌지우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니까 간단하게 참고 정도만 하시고 앞으로 연애는 고민 장병과 함께 실전에서 배우면서 예쁜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기막힌 솔루션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안아드릴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스가 오늘은 또 대단하시네요. 네. 오, 무슨 버전이었죠? 헤비메탈 버전으로. 인권성 헤비메탈 버전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고. 그리고 원래 락 발라드가 좀 비교돼 있어. 그거는 다음에 드릴게요. 참자. 이걸 다 좋아해. 그리고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 겁니다 방금. 네, 모르신가 봐. 자막 좀 넣어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시나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 핸드폰? 네. 저는 일단 깨끗하게 씻고 침대에 누워서 독서를 탁 하면서 독서 탁 하면서 우아하게 하루를 마무리해요. 피니쉬.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장병들의 밤은 어떨까요? 임금남!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예. 차선이 형! 차선이 형 나왔죠?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근데 봐. 와. 야. 반짝. 와 대박. 와. 여기서 뭐 뜨거네. 주침 선정하겠습니다. 깊고 평온한 단점 배입시오. 주제 도전하겠습니다. 깊고 편한 단점 배입시오. 깊고 편한 단점 배입시오. 야야, 근무 준비해. 일어나. 저 부자 대명령이? 부자 대명령이? 참 안 돼요. 그치, 그치. 부자 대명령이 근무 중입니다. 부자 대명령이. 빨리 좀 일어나지.
네, 오늘은 군대 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까지 우리 군인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군대 아침 풍경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도수 제조하고 구보 외치는 것도 엄청 많고 아침부터 엄청 바빴거든요. 네. 혹시 군인들은 저녁에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건가요? 일단 다행히도 저녁 점호는 아침부터 짧습니다. 오. 구보도 없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 점호를 한다는 거죠. 다들 편한 활동복 차림으로 뭐 인원 점검, 생활관 상태 점검만 받으면 끝이 납니다. 물론 저녁 점호가 짧게 끝나려면 장병들의 위생 상태가 네, 완벽하고 생활관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네.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날은 고달파지는 거죠. 네, 점호가. 네, 본인 몸 깨끗하게 하고 생활관 청소하고 저녁 점호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나요? 네, 21시에 개인 휴대폰을 반납한 이후부터 이제 저녁 점호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먼저 신변 정리라고 부르는데 세면, 샤워, 개인 정비, 이제 개인이 해야 될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생활하는 생활관 청소 같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격이 있었던 날에는 저녁 점호 전에 총기 손질을 합니다. 그렇죠. 공군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군은 개인 휴대폰 반납 시간이 2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반납 후에 20분간 개인 정리 및 점호 준비를 하고 21시 50분에 당직 사관이 와서 생활관별로 점호를 진행하고 22시에 취침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당직 사관이 생활관에 딱 오면 생활관 인원, 아픈 인원 이런 걸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에는 분대장이 그리고 동기 생활관으로 바뀐 때에는 생활관 반장이 저녁 점호 보고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멘트가 입에 붙지가 않아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후보생 시절에 이제 제가 저녁 점호 보고를 하는 날에는 막 미리 연습하고 엄청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행군기의 시범적인 우리 김수용 중위가 저녁 수업의 정석을 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오늘 딱 그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집중해주세요. 기대됩니다. 제1생활관 총원 6명, 열애 무, 현장 6명 이상 점호 준비 끝! 이렇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외쳐주면 됩니다. 다들 네. 잘 보셨죠? 오, 네. 점호 준비 끝 멋있는데요. 오, 네. 점호 준비 끝. 나쁘. 근데 중요한 게 당직 사관이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쵸. 완전 FM 당직 사관에 걸리면 손톱 발톱 위생 상태까지 확인하고 사물함 정지 정돈 통과될 때까지 잠을 못 자거든요. 아, 그래서 밤마다 야 오늘은 제발 깐깐하지 않은 당직 사관이 와야 되는데 예 바라죠. 맞습니다. 네, 저녁 점호라는 게 결국은 장병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부대 생활을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거잖아요. 당직 사관이 누구든지 항상 청결은 유지하는 게 좋죠. 네, 자 그럼 다음 취침소 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활관 불을 끄기 전에 멘트를 하더라고요. 뭐 약간 굿나잇 이런 건가요? 인사, 잘 자요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한 건데 그 불을 끈다고 예고하는 거죠. 불을 끈다고. 그렇죠. 기본 멘트는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건데 이걸 그냥 하면 안 돼요. 건조하게 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대마다 또 뭐 이게 군번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취침 쇼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뭐 취침 소등하기 저희 일은 그 저기 똑딱이었거든요. 소등하는 게 그러니까 와. 새끼 손가락 한 마리 정도 되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검은색, 검은색. 네, 검은색. 뭔지 알죠? 그건데 그 앞에 서서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화랑 편한 밤 되십시오 하고 이게 딱 꺼요. 근데 이제 야, 좀 재밌게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2등병, 1병 때는 뭐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아 잠을 빨리 주무세요. 진짜. 와 진짜.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뭔지 알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통과됩니다. 근데 웃길 때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잠자리에 드는 거죠. 네. 저 때는 이제 없어질 때입니다. 네, 저 때부터는 좀 취침쇼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때 약간 신병. 오히려 신병이 들어왔을 때 취침할 때 오히려 뭔가를 하고
취침쇼는 없었어요. 슬리피씨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동기생활관이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동기생활관 유무와 상관없이 취침쇼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을 끄는 것도 스위치에 그냥 제일 가까운 사람이 끄고 있고 잘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렇게 소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불을 끌 때도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자,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생활관 불까지 꺼졌습니다. 자면 되는 건가요? 아, 자면 되는데 네? 이게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불 끄고 바로 잠이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상병장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또 막 떠들고 예, 웃긴 얘기하고 예, 야간 토크 타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밤에 동기들과 나누는 이야기야말로 이제 군대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수다를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이 들어있게. 네, 그것도 사실 보니까 왕고의 마음이네. 소대 왕고가 기분 좋은 날은 잡담을 해. 상병장들이 좀 해도 같이 막 껴들고 하다가 자기 기분 안 좋은 날은 뭐 이렇게 이제 잠 조용해. 다 이제 조용히 자야지. 네, 저는 후보생일 때 이제 여군 후보생들끼리 몰래 이제 간식을 먹는다거나 이제 배고프고 힘드니까 간식 먹는다거나 라이트펜 그걸로 이제 몰래 이제 편지 못다 한 편지를 쓴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불빛 나오는 거. 네네네네. 야, 이쯤 되면 이제 제발 좀 자라 싶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리패브 대 제발. 군대에서는 보통 저녁 10시부터 취침 시간이지만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죠. 특취. 바로 연등 시간입니다. 이 연등은 많이 들어왔지만 뜻은 정말 처음 들으실 거예요. 네. 늘릴 연의 등잔 등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늘린다. 그러니까 불을 늦게 끈다. 불을 오래 켜둔다. 이 말이죠. 맞아. 당직 사관의 허락하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늦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독서나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TV 연등을 하면서 다 같이 인기 프로그램 다시 보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하. 특히나 뭐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 이럴 때 그쵸. 굉장히 원하죠. 스포츠 경기 볼 때도 TV 연등 굉장히 시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요즘 새롭게 추가된 연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휴대폰 연등. 야, 휴대폰 연등. 네. 휴대폰을 밤 12시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박. 와, 대박이죠. 대박. 물론 뭐 훈련 때문에 피곤하긴 하지만 가끔 찾아오는 연등 시간인 장병들에게는 또 하나의 힐링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필 군대 DMI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군대 밤은 끝난 거죠? 아침에 이제 푹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끝. 아니죠. 군이 자고 있을 때쯤 야간 근무 순서가 다가옵니다. 보통 1시간에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명이 근무를 나가죠. 그중에서도 가장 꿀타임은 이제 취침 소등 직후거나 아침 점호 직전이 가장 선호를 하죠. 네, 순서가 중요하지만 이 내 다음 타임이 선임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효자선 영상에서 봤지만 선임 깨울 때는 거의 ASMR 수준으로 속삭여야 돼요. 약간 레톤이죠. 도레. 잘 시간입니다. 절대 선임이 몸에는 손을 대지 않고 레톤으로 조용히 김내배자에 금리 나가셔야 됩니다. 귓속말로 해도 안 돼요. 약간 귀에서 20cm 정도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깨져요. 그럼. 맞아. 진짜입니다. 네. 근데 계속 안 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가갔지. 계속 다가서.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 금세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일어나죠.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깨우면 잠귀가 어두운 선임일 수도 있고 근무 서기 싫어서 일부러 못 들은 척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해요. 앞에 근무자의 사수가 우리 근무자 사수보다 계급이 높냐 낮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좀만 늦으면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중요하긴 하고 뭐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때는 터치가 당연히 안 됐지만 저희는 약간 발 종아리 이쪽은 괜찮았습니다. 우와, 진짜요? 그러니까 몸을 흔들어서 깨우는 건 안 됐지만 야. 정말 이제 속삭이다가 안 되면 발 좀 다리 네, 종아리 요 정도 정강이 아니면은 일부러 물건을 모른 척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다 깨니까. 그럼 다른 깨니까. 깨워야 되는 선임보다 더 높은 선이 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큰일 나겠네요.
뭐 제 친구 중에서는 이제 선임을 좀 독특한 방법으로 깨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구치였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뭐라 하려고 해도 그 친구가 이제 뭐 양치를 열심히 하니까 애초에 구치를 많이 없애려고. 근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로 깨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제 시간에 항상 일어나서 선임들이 먼저 나갔다고 합니다. 꿀팁이네요, 꿀팁. 그러게요, 꿀팁이네, 진짜.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라이트를 절대 선임의 얼굴에 비추면 안 돼요. 선임을 깨우러 갈 때도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잘 감싸고 가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임을 어떻게 깨울까, 선임 몸에 터치하는 거 되게 많은 병사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아서 교대 대상인 선후임 모두 늦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흔들어서라도 깨우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면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자고 있는 선임을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어떤 용기가 나오려면, 가능해지려면 일단 상병쯤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말년 병장도 흔들어서 깨울 수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저도 1, 2병 시절을 겪었으면서도 막상 상병장이 됐을 때 후임이께서 살짝 짜증을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새삼 과거의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봐도 잘못된 상황이 좀 있었어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점호 5분 전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죠? 규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이제 점호 5분 전부터 차려 자세를 유지해서 각을 잡게 앉아 있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기본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아, 장난 아니야. 얼른 드세요. 짜워. 취침쇼. 이것도 문제죠. 이거는 어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네, 취침쇼를 시키는 것도 후임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 역시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관행적으로 취침쇼 등이 후임이 하는 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불필요한 관행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인권 교육을 할 때 개선하도록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임을 깨울 때 절대 몸을 터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인권 침해인가요? 이게 너무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 궁금하거든요, 제일. 네, 그래서 터치하지 않고 깨워야 하는 그 자체보다는 이제 선임이 일어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흔들거나 뭐 다른 방법을 했다고 해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인권침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기본적 행동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모두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폭행이나 폭언이 수반이 되는 경우에는 휴가 단축부터 군기 교육까지 징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녁만큼은 휴식권을 좀 보장해 주기로 해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밤낮으로 정말 불철주야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했습니다. 장병의 인권은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아, 비둘기. 비둘기. 형아. 잘 그리시네. 페이스. 화가신가? 설마? 와! 와! 야, 그림이라고? 어머나 돈 그려줘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법 같은 삶을 꿈꾸시나요?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김홍지입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저 이렇게 눈앞에서 마술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네. 그래서 솔직히 뭐 TV 같은 데 봤을 때는 저거 다 짜고 치는 거야. 내가 분명히 가까이서 보면 저거 뭐 어딘가 기록이 숨어있는 거 내가 다 볼 수 있어 이랬는데 우와 진짜 이게 우와 이게 이렇게 우와 말을 못하겠어 지금. 와. 진짜 그 작은 마술이라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군대에서 마술 잘해서 막 휴가 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뭐 진짜 몇 도 안 되지. 그렇죠. 요즘도 이제 병사의 날, 문화의 날 같은 행사가 많거든요. 이런 날 딱 이제 마술을 보여주면 완전 이목이 집중되죠. 가끔 군악대도 있어요. 오, 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오늘 우리 뭐예요? 이렇게 멘토님 마술 보면서 막 힐링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술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와,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지척, 가까운 거리에서 봐도 어떻게 하는 건지 절대 모르겠어요. 바로 그 호기심, 그리고 연습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누구나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술의 트릭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또 손재주 없기로 유명해요. 맞아요. 입은 무거운데 손재주도 없어. 그래서 최악이죠. 이게 어디 가서 배웠다고 말은 안 하는데 배울 수 있을지가 네. 사실 좀 걱정이에요. 제가 다 난이도에 맞춰서 다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매직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순간이동하고 싶다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자, 이 순간이동, 마술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이 담긴 컵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자, 지금부터 이 동전을 컵 안으로 순간이동시켜보겠습니다. 어? 자, 순간이동시키기 전에 필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이 동전이 컵 속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모두가 진심을 다해서 생각해주시는 겁니다. 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지금부터 이 동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전을 컵에 갖다 대고 잘 문질러주게 되면 동전이 컵 속으로 순간이동합니다. 뭐야? 거짓말. 너무 신기하시죠? 뭐야? 자, 혹시 뭐야? 이 마술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야? 어떻게 추측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 저거? 뭐야? 어떻게? 아, 뚫으면 물이 새지. 위로 이렇게 넣었나? 자, 이 순간이동 마술의 트릭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거 공개한다고요? 진짜 신기하다. 동전이 어떻게 컵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자, 여러분. 마술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 자신감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어떡해요? 그래도 필요한 준비물은 있겠죠? 네. 자, 이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컵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네. 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오! 오! 뭐야? 어떡해? 하나는 미리 이 컵 속에 넣어뒀는데요. 자, 이 동전이 잘 보이시죠? 네. 자, 제가 살짝 기울여주게 되면 동전이 사라집니다. 오, 진짜? 그렇죠? 동전을 보이지 않게 잘 컵을 기울여주신 다음 이 순간이동 마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 여러분 모두가 진심을 다해서 이 동전이 컵 속에 들어간다고 믿어주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시고 자, 앞으로 가져다 댈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컵을 잘 가려줍니다. 그러신 다음에 앞으로 기울여주기만 하면 마침 동전이 통과한 것처럼 대박.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손에 있는 동전은 어떻게 숨기면 되느냐? 삼켜야죠. 자, 이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컵을 가리켜주시면서 앞으로 짠 보여주시면 자, 이 컵에 한눈이 팔려있는 사이 이 동전을 주머니로 쓱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순간이동 마술의 트릭이었습니다. 야 이거 쉽다. 좋다. 아니, 야, 이거는 사실 어떤 마술 장비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집에 있는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딸들한테. 네, 진짜. 오, 너무 좋아하겠다. 네. 자,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트릭을 알고 나니까 왜 입문이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매직 클래스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중수 클래스입니다. 중수. 세상에 부자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자, 네. 여기 있는 이 순간 마술이 있다면 억만장자도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천 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천 원짜리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있네요. 네. 저는 이 중에 한 장만 이걸로 해볼게요. 이 한 장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한 장으로? 지금부터 이 지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폐를 반을 접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줄게요. 한 번 더 반을 접어준 다음 불어주게 되면 오! 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야? 자, 특수 지폐. 와, 이거 오. 진짜 신기하네요. 와, 이게 진짜 마술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아, 맞아요. 자, 잠시나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이 부자 되기 마술. 과연 이 트릭은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타짜의 명대사 다들 아시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 마술사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방심했을 때 재빨리 움직이셔야겠죠. 어떻게 뭔가 방심 안 했는데 진짜. 천 원짜리 지폐를 네 장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네 장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가운데 한 장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뒤를 보게 되면 이 한 장에는 사실 만 원짜리가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주실 거예요. 네, 위아래로도 한 번 접어주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게 되겠죠. 네, 이 경계선에 잘 맞춰서 만 원짜리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천 원짜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숨겨주세요. 네. 앞뒤로 보여주면서 하나. 자, 또 앞에 있는 지폐를 주면서 두. 아, 그래서. 네, 저는 이 지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이 트릭 지폐만 남기고 나머지는 네, 집어넣습니다. 자, 반을 접고 자, 반을 접습니다. 또 반을 접게 되면 손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주신 다음 네. 이 손으로 가려주시고 이 지폐를 이렇게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후 불면서 후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면 마치 천 원짜리가 만 원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 원짜리를 펼쳐주실 때는 혹시나 이 천 원짜리가 보이지 않게 네. 손으로 잘 가려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아, 오, 매력적이다, 이 마술.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맞아, 맞아. 연습을 네, 많이 해야 돼. 슬리피 씨, 네. 이거 정말 슬리피 씨한테 필요한 마술 같아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천 원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자,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마지막이 남았는데 점점 흥미진진해지거든요. 그럼 우리 저기 뭐 고수로 가는 거예요? 오. 자, 아마 지금 알려드리는 마술을 배우시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특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신 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아마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일이겠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마술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 분 혹시 한번 계실까요? 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소원이 너무 많으신 슬리피 씨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슬리피 씨가 많잖아요. 네. 맞아, 오빠도 많으니까. 자,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서주세요. 혹시 평소에 본인의 감정이나 기분, 감정이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잘 들키시는 편이신가요? 엄청? 네, 제가 마술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뽑았네요. 들켜서 제가. 그냥 말을 해버리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모지와 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드릴 텐데요. 자,
이거 동그라미 너무 안 예쁘게 그렸네요. 슬리피 씨가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이 동그라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서 네, 두 번째로 네. 원하는 걸 해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두 그렇죠. 번째 거를 적으세요. 자, 두 번째 거. 예. 자, 네. 팬들이 첫 번째 건 누가 제가 보지 않을게요. 진짜로? 네.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써주세요. 아, 진짜요? 간절한 마음을 담으세요, 리피 씨. 두 번째 소원을.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간절해 보이시네. 쓰시고 한번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멀었어. 오케이. 자, 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 동그라미가 그려진 메모만 뜯어주세요. 어? 뒤에 작은 나무 아니야? 두 번째. 네,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제가 볼 수 없게 위아래로 한번 접어주세요. 네. 혹시 마술사가 아니라 기인이어서 뭐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되셨으면 옆으로도 한번 더 접어주세요. 되셨나요? 네. 네, 되셨으면 이제 안 보이게 잘 접으셨죠? 굉장히 의심이 많으십니다. 아, 의심 많은 친구예요. 근데 항상 당하죠. 자, 잘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네, 되시면, 네, 되셨으면은 자, 여기 제 손에 주세요. 저 보지 않을게요. 보지 않겠습니다. 진짜 보지 않을게요. 안 보여요. 이 면은 안 보여요. 네, 네, 안 보이죠? 자,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자, 이거, 이걸 맞춘다. 이걸 맞춘다고? 자, 이제 제가 한번 슬리피 씨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로? 아,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진짜로? 자, 혹시나 이 메모를 제가 볼 수도 있으니까 찢어서 어머! 찢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어려운데 그거? 아니, 이렇게 저걸 맞춘다고? 그리고 이제 이 메모지 위에 슬리피 씨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주신 정답 기억하시죠? 네. 가끔 보면은 이 써주신 정답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네. 네, 자. 굉장히 어려운 거 썼는데 내가. 어떻게 알지? 슬리피 씨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은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대박. 맞나요?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네. 가만히 있어봐. 여기 말이요. 움직이지 마라. 여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저걸?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알았지? 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사실 두 분 초연이시잖아요. 네, 방법이 없는데. 처음 뵀습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술이라기보다 뭐 독심술이고 약간 이거는 놀라운 걸 넘어서 약간 섬뜩해요, 솔직히. 네.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면 너무 좋으면서도 좀 무서운 일이겠죠. 우와. 자, 여기에도 당연히 마술의 트릭은 있습니다. 아, 트릭이요? 네. 네. 이 마술은 90%가 여러분의 연기력에 달려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그 위에다가 정답을 써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접고 네. 또 이렇게 접어주셨죠? 네. 손을 이렇게 잘 올려놓고 제가 슬리피 씨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네. 딱 두 번 찍겠습니다. 두 번 찢었어요. 그 정답이 적혀 있는 이 종이만 손에 숨긴 다음에 자연스럽게 힐 끝 보고 다시 손에 숨겨주시면 돼요. 아, 뒤돌아서 뒤돌아서.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 그 간절한 무언가 맞춰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입니다. 이렇게 능청스럽게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마술 다들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재밌겠다. 본인이 원하는 거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아, 이렇게 잡아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접었지. 그러고 접었지. 그래서 힘들어요. 그 다음에 찢어보겠습니다. 한번 찍고 잠깐만 보고 있어봐. 네. 지금 연기 보여요. 신하영 씨의 지금 뭔지. 아니 너무 지금은 아, 각도 제가 왜 올려고 여기
기억하시죠? 가끔 보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런 너! 저런 너!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해봤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우리 멘토님한테? 연습한 네. 매직을? 자, 보여드립시다. 네. 저에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동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필요해요. 이 자. 동전을 순간이동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순간이동을 한번 꿈꿔본 적이 있죠? 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네. 진심으로 원하세요, 네. 수민 씨? 네, 코기름. 수민 씨, 진심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진심입니다. 다시 갑니다.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네. 제가 이거를 부자 되게 해드릴게요. 네. 언니 말투가. 자, 한 장. 한 장. 두 장. 자, 세 장. 네, 좋아요. 네, 네 장. 네. 저는 이 중에서 이걸로 할게요. 딴 걸로. 아니. 뒤에 보여주세요. 이 종이가 있죠?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이 안에, 이 원 안에 신하영 씨의 소원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진짜 마술사 같으신데요? 자,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두 번 접어주세요. 네네. 소박하다. 한번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두 번. 근데 이거를 맞추시면은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네네. 진짜 우리 진심을 담아. 진심 한번 네. 담아주세요. 코기름.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느껴지시나요? 아, 느껴지네. 그치, 그치. 네. 자, 요거를 제가 바로 찢어서, 네. 찢어서, 네. 버렸죠? 네.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거 주실래요? 아, 네. 네, 제 거. 왜 손을 못 움직이죠? 자, 이제 신하영 씨의 소원을 한번. 맞춰볼게요. 근데 신하영 씨. 네네네. 그 아까 적으신 소원. 네네. 기억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다 보여드렸습니다. 가끔, 우리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가끔씩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맞아, 맞아. 까먹어. 네. 나 같은 사람들 까먹으니까. 아, 내 기억해야겠다. 오, 기억해야겠다, 진짜로. 아, 예, 예. 자. 네. 신하영 씨의 소원은. 네. 잠깐만,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마술사 인생 40년 만에 제가 처음 실패했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마술사 경력 40년인데 아 처음으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 소원이 안 붙어. 신하영 씨 마음은 읽을 수가 없네. 예, 그 소원은 제가 읽어 맞출 수가 없어요. 아, 마술 거부. 아쉽네요. 예예. 예. 자 오늘 마술을 제가 직접 보고 배워봤어요. 어떠셨어요? 평소에 저도 이제 손재주가 진짜 없다고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술이어서 정말 저도 많이 써먹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작은 마술 하나로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습해놨다가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가족들한테도 보여주면 얼마나 그렇죠. 즐거울까.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마술로 지루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술 속에 웃음, 행복, 그리고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아, 여러분에게 마술 같은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김홍지였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꼭 오늘 배운 마술로 네, 부대 내에서 인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술 같은 시간을 전해준 우리 김홍지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랑 경례 행군 바로. 비밀 연애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즐기는 사람이 있어. 비밀 연애. 아~ 일부러. 아, 언제 이게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아, 얘가 얘기를 할까? 이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 없는 거 아시죠?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 해? 그냥 걸려버려요, 걸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그것이 바로 예절이다.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았나요?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걸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예, 간혹 예, 좀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아, 아직도 네. 어려워요. 네, 아직도 진짜 헷갈리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면 되니까요.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예절들만 쏙쏙 골라 준비했습니다.